안녕. 제가 진짜 너무 오랜만에 왔죠, V앱. 오늘 제가 안경을 왜 썼냐면 아까 화면을 켰는데 너무 세 보이는 거예요. 오늘 속눈썹이 되게 길어. 오늘따라 좀긴거 같아. 그래서 약간 너무 세 보여가지고 동그란 안경을 써봤어요. 아, 그쵸. 오늘 별 퀴즈부가 오늘부터 없어가지고 허전했죠. 그래서 제가 왔어요. 필터인 줄 알았다고요? 진짜야. 저는 지금 회사입니다. 밥을 아까 시켰어요. 아까 그 엠카 가면서 주문을 했는데 스텝 언니들 거랑 같이 주문했는데 뭐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시켰는데 제가 그 전에 케이크를 먹은 거예요. 티라미수 케이크를 먹었는데 그걸 먹으니까 밥이 오니까 배가 안 고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오는 차 안에서 먹었습니다. 뭐 먹을게? 뭐 먹을게? 제가 엠카에 갈 때마다 좋아하는 시켜 먹는 그 메뉴가 있어요. 컵밥인데 그 청년 컵밥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곱창 덮밥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시켜 먹었습니다. 아, 그래서 차 안에서 먹었어요. 오는 차 안에서. 약간 어두운 데서 먹어서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그치만 잘 먹었습니다. 차 안에서 먹는 거를 제가 은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편하게 굳이 먹을 수 있는데도 차 안에서 먹어요. 김밥도 그렇고. 코로 몇번 먹었냐고요? 코로 들어갔는진 전 몰라요. 멀미요? 멀미는 잘안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자는 거랑 차에서 먹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해, 뭔가. 차 안에서 먹고 자고 또. 아, 방금 무슨 말 하려는데 까먹었네. 뭐였지? 멀미가 나서 잠이 오는 거라고? 진짜? 그럼 그냥 잠이 오는 거 아니에요? 뭔가 그 차를 타면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을 때는 아무 움직임이 없잖아요. 이 공간이. 근데 차를 타면 이렇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게 약간
애기들도 이렇게 재우잖아, 잠들 때. 이렇게까지 크게 나는 움직이지 마. 아무튼 이런 느낌. 잠이 오는 그런 흔들림이랄까? 그게 멀미가 오는 거야? 지금 잠이 오는 거 아니야? 난 멀미 없는데? 저는 지금 피곤하지 않아요. 근데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못온지 너무 오래됐고, 저도 보고 싶어서 오늘 왔어요. 그런 거였군. 안경은 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착해 보이라고 썼어요. 아, 머니 언니, 제가 아까 계속 봤어요, 그거를. 너무 동작이 많아. 그래서 난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것 같아요. 거기까지. 아, 지금 틀어볼까? 잠깐만. 아니, 너무 어렵지 않아? 여러분, 해봤어요? 아, 이거구나. 다시. 여기서 딱, 아, 여기선 다 못하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때 전화했다 했잖아요, 우리가. 그때 너무 어렵다고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너무 어렵다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좀 쉽게 할수 없냐고 했는데 또 잘하는 네버버들도 있겠죠? 근데 전 너무 어려워요. 다시 해볼게요. 근데 이 옷이 너무 올라가지 않으려나? 그 걱정이. 여기까지 잘수 있어. 하려고 진짜 어려워. 여기를 써야 되는데, 다시 한 번만 할게. 난 여기 앞에만, 허니, 미니, 여기까지만 자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볼게. 안 돼. 안 되냐?
어려워 죽겠어 진짜. 여기까지만 해보고 싶다. 왜냐면 아직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진짜. 느리게 할수 있으면 좋아. 느리게 보면 내가 또칠수 있지. 근데 너무 빨라. 캡처 타임? 미니. 배가 안 시렵냐고? 네. 배는 이렇게 바지가 있어가지고. 안경을 벗으면 제가 좀센 언니가 되는데요? 오늘 뭔가 쓰는 게 나은 것 같아. 내 느낌?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사랑해요. 고통근은 그냥, 그냥 가방에 있던 거라서. 잠깐만. 시력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정말 오래전에 라식인지 라섹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뒤로 처음에 했을 때딱 엄청 좋았고, 그 뒤로 좀 시력이 내려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래도 보일 건다 보여요. 웬만한 거는. 배를 내놓고 다니니까 재치기 하는 거라고? 일리가 있네. 아, 그런 건가? 그럼 재채기 하는 사람 다 배 내놓고 있지도 않잖아. 멜론이 어디 갔죠? 오늘 날씨 좋아. 맞아요. 아니, 지금 여름이 맞아? 아, 여름! 가을이 맞아? 여름 아니야? 날씨가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진짜? 이제 그 사계절이라는 개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 좀 슬프지 않아요? 밤에만 추워. 밤에는 또 쌀쌀하죠. 새벽이라. 헤이마마요? 못 쳐요. 너무 어려워요. 똑순이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사실 똑순이에요. 원래 똑순이에요. 전신샷이요? 어떻게 보여주지? 거울이 없어요. 이렇게? 아, 어떻게 보여주지? 이렇게. 오늘 약간 쑥떡? 왜? 이게 저 독서왕이냐고요? 아, 제가 진짜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가 책을 읽는 거 과거에 좋아했죠. 아기였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독서왕 그런 거, 초등학생 때 진짜로, 그뭐 100권 읽기 이런 거 있잖아. 권장도서. 그거 제가 다 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그랬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한 거냐, 내가? 그래도 한몇 장씩이라도 꾸준히 읽긴 읽었잖아요. 아, 꾸준히 아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그렇게 속이면 안 돼요.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독서왕이 아닙니다. 근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책 읽는 것 자체를 좋아하긴 해요. 자주 하지 않을 뿐. 뭔지 알죠? 이제 책 읽는다는 게 굉장히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한 활동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요즘 좀 계속 정신이 없고, 그러니까 밤에 되면 또 자야 되고. 제 마지막으로 읽은 책도 뭔지 알잖아요, 네버랜드. 하, 이렇게 더워 갑자기. 좋아하니까 한 장씩만 아껴서 좋아하니까 아끼는 것도 맞았는데 그 뭔가 잘못됐었어 그때는 사실. 마지막으로 읽은 책이 해변의 카프카. 아, 옷을 보고 싶다고요? 이렇게 오늘 옷이 그냥 후진데? 요즘 다이어리도 안 써요, 제가. 진짜 이렇게 사실 잊고 있거든요. 제가 요즘 뭐 다이어리 쓰고 있나 이런 거를. 근데 이제 네버랜드에 물어보면 그때서야 내가 또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근데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건 빠르게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다이어리는 나랑 맞지 않은 거지. 또 큰맘 먹고 구입을 했지만 난안영안 쓰는 게더 마음 편하고 더 행복한 거. 그게 쓰면서 그 느끼는 행복보다 그냥 안 쓰는 게 저의 성격에 좀 맞나 봐요. 진짜 아무 말 대잔치죠? 그걸 정말 이렇게 정리를 잘해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짜잘짜잘 해놓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월화수목 금토일 뭐이한 달의 일정까지도 그날 뭐 했는지, 뭐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보면은 되게 멋있어 보이는데. 옛날에 그 선생님들 보고 그런 걸 느꼈거든요. 요즘은 뭐 핸드폰으로 많이들 하지만, 이렇게 다이어리 직접 쓰는 거 되게 해보고 싶었는데, 저런 건안 맞나 봐요. 중국어 한마디 알려주세요. TMI, 오늘 TMI. 뭐였을까? 진짜 아까 다 이미 말해봤고, 오늘 일이 뭐 있었지나? 좀만 생각해볼게요, 아직. 아! 이거 진짜 TMI인데 약간 안 궁금할 수도 있을 정도인데, 오늘 커피 빈에서 망고 바나나 주스를 마셨습니다. 오징어 게임 봤죠? 봤어요. 그냥 이제 요즘에 막 핫하잖아요. 언니들 얘기하시고 그래서 저도 봤습니다. 근데 마지막 편은 안 봤어요. 마지막 편. 그래서 마지막 그 엔딩이 어떻게 됐는지를 몰라요, 지금. 그리고 그게 막 제가 이렇게 자세히 본게 아니라 약간 막
약간 잔인할 땐 눈도 가리고 틀어놓고 또 딴짓도 하고 그래갖고 막100%다 알지는 못하는데 아무튼 마지막 편 빼곤 다 봤습니다. 거울, 만약 이렇게 화면이 보이면 그래도 좀할수 있는데, 그냥 평상시엔 진짜 못하겠어. 요즘 뭐 즐겨 먹어요? 요즘 다시 라면에 빠져가지고 라면을 좀 많이 먹어요. 뭐, 너구리, 짜파게티, 까르보나라, 불닭, 라면 볶기. 또 근데 여러 가지 먹는데 이제 라면은 약간 안 먹으면은 허전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진짜 라면을 꼭 되게 좋아해서 많이 먹는다기보다는 진짜 빨리 먹고 싶어서 막 배고픈 순간에 빨리 끓여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분 카레나 이런 것도 좋아하는데 다 먹어가지고 저희 또 장을 안본지 오래돼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안성탕면은 어렸을 때 많이 먹었어요. 아기 때 약간 집에서 숙소에 살지 않을 때. 부모님들이 약간 뭐 좋아하는 사놓는 라면? 뭔지 알죠? 브이로그. 아, 그것도 아직도 미안해, 나 진짜. 진짜. 확인을 해볼게. 아! 오늘 해야겠다. 사리곰탕 알죠? 사리곰탕은 옛날에 제가 또 이것도 좀 TMI인데, 초등학생 때 제가 수영을 다녔어요. 수영. 수영 끝나고 딱 수영 수업을 끝나고 딱 끓여먹는 그 사리곰탕이 정말 맛있었다니까. 그 뒤로 정말 아주 가끔 먹는 약간 별식 느낌? 자주 사먹는 라면은 아니고. 신남 볶음면 안 먹었어요. 맛있어요? 그거? 꼬들면 퍼지면 꼬들리잖아요. 저는 뿐 거는 좀 싫어해요. 왜요? 오늘 좀 가까이 다가가지 않을게요. 왜냐면 너무 속눈썹 길어 오늘. 크림 진짬뽕? 이런 제가 신제품 메뉴는 잘 몰라요, 사실. 수호파 봐요. 물기가 있어가지고 부끄러운데요. 치약. 아 이거 꼭 몰라 까졌어요. 저도 몰랐어요. 근데 별로 안 아파. 괜찮아요. 오늘 립도 역시 쌤이 발라주셔가지고.
지갑엔 얼마 있냐고? 지갑이 있나? 지금? 제가 사실 지갑을 잘 안 갖고 다녀요. 왜냐하면 스케줄 할 때는 딱히 뭐 제가 돈을 쓸 일이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근데 있네요. 근데 얼마 있는지는 비밀이에요. 왜냐면 아 이런 거 공개해도 되나? 상관이 없나? 상관이 없나? 진짜 궁금해요? 왜냐면 저는 항상 만일에 대비해서 엄마가 저한테 이제 현금을 넣어주세요. 근데 좀 생각보다 진짜 저 생각보다 지금 좀 부자거든요? 그래서 비밀지로. 아무튼 생각보다 부자예요, 지금. 5,000원? 5,000원은 못 준 게 잔돈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생각보다라고. 동전도 있죠. 이거 동전도 또 언제 어디서 필요할지 모르기 때문에 500원짜리도 있고 50원짜리도 있고 또 10원짜리도 있고요. 10원짜리도 있고 그리고 100원짜리는 없네요. 있지롱. 아니 이거 왜 궁금한 건데? 나에 대해서 궁금해 좀. 이거 말고. 근데 또 필요할 때는 지갑이 또 없어요. 저는 그냥 근데 사실은 잊어버릴까봐 제가 한번 그 카드 지갑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가지고 잃어버릴까봐 그냥 카드만 이 핸드폰 케이스 뒤에 꽂고 다닌단 말이에요. 세수를 어떻게 하냐고? 세수를 어떻게 해? 세수하지? 무슨 소리야? 저 진짜 TMI 하나 있어요. 알려줄까요? 근데 진짜 TMI라서 약간 고민 중. 제가 맞춰봐요. 뭐게요? 게요? 제가 속눈썹 파마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제 속눈썹은 되게 길어요. 원래 속눈썹이 길고 엄청 처져 있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메이크업 할 때는 뭐 대단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속눈썹을 붙이고 막 이렇게 아 속눈썹 올리지조차 않아가지고 왜냐면 제 속눈썹을 올리는 것 자체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냥 맨 얼굴일 때는 제 속눈썹이 안 올라가는 게 더 나아요. 그래서 이제 속눈썹 파마를 할 생각 안 해봤는데 드라마를 찍으면서 이제 메이크업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파마를 그냥 해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저의 그 맨 얼굴이 엄청 어색하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원래 이게 처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자 효과 때문에 눈이 좀 더 뭐랄까 길어 보인다고 했나?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너무 TMI인가? 아무튼 이제 근데 파마를 하니까 여기까지 쑥 올라간 거예요. 생얼일 때도 맨 얼굴일 때도 그래가지고 이게 눈이 더 작아 이렇게 쭉 이렇게 돼 보이는 거예요 약간. 그래가지고 아 되게 어색합니다.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시 풀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드라마 촬영하는 때 동안만 아마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얼굴 때 셀카를 안 찍어요. 왜냐면 너무 어색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보인다고요. 이제 화장을 하면은 메이크업 하면 괜찮은데 안 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약간 이제 눈 자체만 보면 괜찮은데 조화롭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있는 대로 두는 게 나은 것 같아. 눈 속눈썹은 너무 잘 올라갔지만. 오늘 저녁에는 곱창 덮밥을 먹었어요. 손이 크냐고요?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저는 중국 갑자기 중국어 뭐 이거랑 헷갈려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는 회사고요. 손에서 피가 난다고? 수업화에 체크루는 있을 수 없어요. 왜냐면 다 좋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저한테 어디 없어요. 왜냐면 다 너무 멋있어가지고 그냥 그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이앱이 곧 없어진다는데 언제? 왜? 언제 없어지는데요, 그게? 안 생겨나요? 아, 통합이 된다고? 그러면 난 어떻게 돼? 슬프다, 아무튼. 캡처 템? 아까 했는데? 다시 해볼까? 어떻게든 만날 방법이 있겠죠? 다 날라간다고? 여태까지 한게 다? 괜찮아, 또 하면 되지. 다른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 환불 원정대 같아요. 환불 원정대. 아, 가서 뭐였지?
불러보고 싶은데 생각이 안 나. 어제 좀 늦게 잤어요. 어제 좀 늦게 시작해가지고 늦게 끝나가지고 좀 늦게 잤어요. 그치만 그 전에 좀 자고 나가서 괜찮아요.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엄청 늦게. 머니 현이 느린 버전 올려줘. 어디? 미니 뭐? 만약에 올려주시면 제가 좀 따라해보고. 너무 어려운 거 하나. 민니야, 제발 설명해줘. 이걸 좀. MBTI는 ENFP인데, 처음에는 INFP가 나왔다가 ENFP가 나왔는데, 사람이 두 가지의 그걸 가지고 있을 수도 있나, 혹시? 왜냐면 제가 엄청 소심할 때도 있고, 진짜 안 소심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좀 헷갈리는데 ENFP에 가까운 것 같아요. MBTI 변한다고? 근데 큰 틀은 변하지 않겠죠? 갑자기 막 그러니까 비슷한 성향에서는 움직일 수 있지만 여기로 가진 않겠지? 약간 E랑 I랑 중간 맞는 것 같지. 어릴 때좀 오히려 더 소심했던 것 같은데? 이제 커가면서 좀 그렇지 않아진 것 같아. 아예 바뀌는 경우는 드문. 무슨 일이 있지 않은 이상은, 그쵸? 그럴 것 같아.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것 같은데. 한번 노래나 들어볼까? 뭐 들을까요? 가을밤. 몽환. 못 들지? 들을까? 추천해주세요. 사랑이 잘? 근데 이제 제가 슬슬 가야 돼요. 왜냐면 내일도
이 노래인가? 이제 슬슬 가야지.
문철아, 문철아. 빠이빠이. 에? 멈춰주는데 왜또 나와? 빠이빠이, 사랑해. 또 올게요. 조심히 갈게. 안녕. 빠이빠이.